사람이 지나가는 데만 조금 묻으시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땅속에 묻어놓으니까 에이, 편하고 그래. 깨끗하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데. 하셔야 돼요. 예?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한 번씩 고장나면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이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래 해요. 아 그래 땅속에다 묻으신다는 말씀. 예, 저 같아도 이래 해요. 화장실 깔끔하잖아요. 일단. 아니 전문가들은 이래 하시지 그냥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이래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개인들이 하시면 이래 하시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개인들이 작업하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 땅속으로 그냥 바깥으로 내놓고 그냥 뭐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지. 저 간수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 아니 진짜예요. 아니 그래도 아니 그때도 그래서 저희가 못 하누고 이런 거 저 못 하누고 이런 거 못해요.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표님 못 하신다고 이건 말이 안 되시는. 저희 관수가 전문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농가분들이 해달라고 하면 예. 흉내는 내죠. 예. 흉내는 내는데. 아이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거지 이건. 하여튼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땅속에 묻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하시고.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땅속에다 묻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작업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겨울 동안 이게 파이프가 돌아간 건지 안 그러면 제가 파이프를 건드려서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그 범위는 그래도 그냥 사장님 오셔서 바로 이렇게 수리를 해 주시니까 사실 혼자 제가 해보려고 엄두를 내다가 도저히 저쪽 거는 제가 끌려갖고 새로 한번 해갖고 작업을 해갖고 했는데 하여튼 그게 안 되더라고. 다 끌려야 될 것 같은데 끌려갖고 새로. 새들 작업을 새로 작업을 하시고 다시 빼고 다 원위치에서 새로 작업을 합니다. 그 관이 있어요? 아니 저쪽밭에는 있는데 네, 이거 조금 많이 한번 해보고요. 안 예. 저 가지고 올까요 저쪽밭에 가서? 파가지고 다 묻어있어 새로. 땅을 새로 파서 이렇게 옆에 새로 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땅 속에 묻으면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 한데 이렇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사실은 뭐 위로 해도 고장이 나면 뭐 고치는 거는 마찬가지죠. 내려갔네. 되도록이면 깊이 묻었을 거예요. 이쪽은 그때 작업하는데 이렇게 구석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분으로 남아있던 것을 잘라서 재활용합니다. 각이 야 각이 안 맞죠. 놔두고 한번 물을 한번 켜볼까요? 아, 아직 안 했. 파이프 지지하려고 묶었던 것을 다시 풀고 다시 또 재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 끝에서 살짝만 좀 더 당길게요.
요즘도 그 옥천에서 주로 작업하시죠? 아, 저희요. 봉은 쪽에서 지금. 봉은에서. 빼줘 이제 말똥이 좀 잠깐. 약간 더 가운데보다도 약간 돌아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뻣뻣하죠. 그 덕분에 또 담배 한 대 더. 호주가 간단해. 껴서도 다 된 거 아니에요? 껴서는 있는데.
지난번에 와서 보고 그런 이게 좀 마지막에 구멍이 왜 안 뚫어졌지 이상하다. 우리 다 점검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이상하다. 구멍이 왜 안 뚫어졌지. 도수이 이상 있을까 봐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틀리지 안 맞는 거 이거 틀리지 새거 새거가 더 안 맞는 거예딱 달라붙으면 딱 붙어야 되는데
정도는 재미있을 텐데. 날이.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 잠깐. 아, 날이 겁나게 더워요. 예. 네. 그늘로만 들어가면 시원한데. 그, 일하는 분들은 그래도 뭐 더워 안 하는 것던데, 그분들은. 예, 더 더워해요. 예? 저희보다 더 더워해요. 더 더워해요? 예, 그 친구들은 더우면 일 안 하잖아요. 걔네 나라에서는 더우면은 무슨 말에 일 안 하잖아요. 저희 같이 한국 사람들처럼 덥든 춥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한낮에 더우면 일 안 해요. 물 한번 틀어보세요. 물 한번 틀어볼까요? 예, 예. 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파이프에 물이 지금 차 있습니다. 이제 캡을 씌워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캡을 씌우면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도 또 들어가겠죠, 들어가기는. 이제 밑에서 스며드는 거 아니면 안 들어가겠죠? 그죠? 밑에서 쓰려 들어가는 거 아니면. 아, 참. 다 뚫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안 빠져. 파이프가 터진다고요? 예, 이제 이게 왜냐. 밑이? 아니요. 이제 얼음 부위 중간에 압력으로, 이게 압력으로 의해서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그 압력으로 해서 여기가 갈라져요. 예, 파이프가. 예, 파이프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갈라져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이 차가지고 올라와서, 그죠? 예. 지금 대부분 분들 지금 캡을 씌우신 분들도 있고 안 씌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예. 이제 뭐 조금 찢어져도 사실 뭐 파이프가 뭐 꺾이거나 이러는 건 아니라. 그 정도까지 하면 좋은데 굳이 뭐. 아니 그래도 그냥 위에다가 씌워 놓는 게 아주 그렇게 하면 안전하기는 한데 근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저게 줄이 이제 저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겠죠. 저희가 한번 줄이야. 아니 근데 줄을 한번 자 유심히 보시면 배관이 터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배관이 이렇게 배관이 터지는 것이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아랫부분에 지금 이렇게 배관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은 이유가 이것이 구멍을 뚫지 않게 되면 도저히 작업을 이 물이 빠져나가질 않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 때문에 다시 돈다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의 상단 부분에 캡을 씌워 주는 것이 이 파이프가 이렇게 터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관 작업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작업한 것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저는 점적관수와 스프링클러 배관을 전부 다 땅속으로 묻었습니다.
이렇게 땅속으로 묻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우선 보실 때 작업 동선이 사용할 때 편할 뿐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여시 앞으로 스프링클러와 배관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적 간수와 배관이 위로 상부로 올라간다면 눈에 보이기를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눈에 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속으로 묻게 되면 이것이 고장이 나더라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작업을 하면서 어떠한 기계가 약간 건드리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더 물이 셀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 보시는 곳이 앞부분에서 이 배관이 건드려졌는지 이 부분이 물이 새가지고 다시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를 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리를 하게 되면 뭐 쉽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관을 묶고 나서 조금이라도 또 힘을 또 가하게 되면 또한 또 배관이 물이 또 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땅으로 묻는 것과 위로 관을 위로 하는 것과의 차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